안내가 있어. 배달 간 곳을 일일이 돌며 빈 그릇을 찾아오는 길.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? 11, 12군데를 찾는데 그러면. 안 돼, 금방 온다고. 하루 종일 쉼 없이 달린 경원 씨. 들어갔고요. 연락이 왔었고. 아내의 커피 한 잔으로 피로를 풀지만 정작 그를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다. 사실 뭐 군함에 키우면서 애들이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건 나는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지친다거나 뭐 힘이 든다는 생각은 없어요. 없는데 이제 개 중에 한 놈이 한 녀석이 자꾸 이제 엇길로 나가는데 이걸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내가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봐도 안 먹혀들어가고 효과가 없고 그럴 때 좀 많이 힘들죠, 솔직히. 일단 걱정은 오늘 여기까지만. 봄방학을 맞은 군함매 집. 맛있다. 자, 시작하겠다. 오늘의 놀이는 집 만들기. 오빠 아니네. 언니 이거 좀 문 열어주지 마. 문이야 문. 아 문? 있다. 일단 42인치 TV를 만들 거야. TV? 근데 TV만 딸랑 있으면 썰렁하니까 TV 밑에 간단한 서랍 좀 만들어야겠다. 이런 거 서랍이야. 그게? 아 인자 이렇게 했어. 괜찮지 않니? 밑에다가는 참 괜찮아. 우주와 인주는 외모나 좋아하는 것이 비슷해 군함매 중에서도 단짝이다. 누나들 사이에서 효인인 뭘 만드는 걸까? 비싸도 좀 좋아. 이게 뭐야? 이게 입이야? 에이, 왜? 제 이름 없어. 아직 안 꺼냈어. 뭐든 척척 만들어내는 우주의 첫 작품은? 최신형 TV다. 됐다. TV 완성. 아, 그 박스라서 좀 허술해 보이긴 하겠지만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집은요 이런 데 뭐지 정말 고급스러운 집. 우리는 가족만은 부자여서 좋고 다른 사람은 돈 많은 부자여서 좋은 거 그런 거예요. 가족이 많아서도 가족 많은 부잣집의 활용 정점은 바로 가훈. 너무 설렁한 것 같아서 교훈을 그냥 교훈을 꼭 했어요. 딱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바르게 살자라는 뜻으로. 인규야 점집보다 더 낫다. 집 구경을 하는 효인이 이 멋진 인형의 집엔 누가 살게 될까? 확대해봐요. 이게 뭐야? 저예요. 가상의 저. 그냥 간단하게 그렸어요. 썩소로. 여자예요. 머리카락 여기 있잖아요. 완성! 집 만들기 완성! 늘 복잡이고 꽉 찬 군함매네 집. 하지만 인형의 세계에선 넓고도 꽤 근사한 집이다. 갑자기 나 다리 넣는 곳이 없잖아. 차 타자. 차 진짜 나는 탈 수 없나? 내 다리가 몇 개니? 여기 안에. 아, 진짜? 어, 진짜? 아니, 효인아 뜯지 말고. 뜯지 말고 옆에. 잠시 뒤 삼남매의 인형 놀이가 시작됐다. 오전 거인 같다. 자, 시작할게. 어디 갈까? 내가 바퀴 풀어놨어. 어, 그래? 대학교 때문에 지금 나 혼자 자야 돼. 맞다, 우리 대학생이지? 응. 나 좀 같이 자게, 내일 아침에. 아니. 동생들이 휩쓸고 간 자리. 큰언니 진주가 묵묵히 청소 중이다.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. 팔자. 이걸